바짝 알려주게. 내일 새벽 4시 16강전이 시작돼. 결전의 상대는 피파랭킹 1위 우승 후보 브라질. 소리야, 벌이 날아다니네. 브라질이야. 안 되겠다. 양봉업자 소니 불러야겠다. 소니가 왜 양봉업자냐고. 노랑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그려진 유니폼이 상징이 독일 명문 축구팀 도르트문트는 꿀벌 군단으로 불려 2012-13 시즌 도르트문트는 31경기 무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어. 그런데 프로 데뷔 3년차에게 지나지 않았던 손흥민은 두 골을 넣으며 3대2로 격파했어. 이게 양봉업자 소니의 전설의 시작이야. 이적 후에도 계속 골을 넣었어. 도르트문트와 10번 만나 손흥민은 8골을 성공시켰어. 그리고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첼시에게도 판타스틱한 한 골을 성공시켰지. 이만하면 양봉업자 확실하지. 브라질 하면 노란색 유니폼 아니겠어. 8강 가겠는데. 히잘리송. 손흥민의 동료 히잘리송의 운전 한번 볼까? 미안하다. 토트넘에서 밥 한 끼 살게. 그런데 최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1대5로 졌다고.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